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하고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레이텍 문서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걸 통틀어 플로팅 바디라고 하는데, 플로팅 바디? 떠 있는 객체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그림하고 테이블들이 레이텍 문서에 들어갈 때그 특징에 기인해서 써져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고정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레이텍 문서에서. 실은 이런 빅인 피겨, 빅인 테이블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넣게 되면 이게 알아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뒤에 글자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문서 위를 그림이나 테이블이 떠다닌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플로팅 바디라는 말이 쓰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겨나 테이블을 넣는 방식은 이 비긴 피겨, 엔드 피겨 해가지고 피겨나 테이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 환경 이름이 피겨나 테이블인 거고, 그 다음에 place specifier라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 문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HTTP 느낌표. H는 here. 그러니까 그이 환경이 나타난 문서에서 나타난 위치에 될수 있으면 그 자리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물론 될수 있으면 그 자리에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고 해도 얘가 말을 잘 듣진 않아요. 보통 그림은 그 페이지에 맨 윗단 아니면 맨 밑에 단에 오게 컨벤셔널이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은 대부분 다어그 저널에서 정하는 위치가 맨 윗단 아니면 맨 밑단이에요. 중간에 와 있는 그림은 조금 드물어요. 물론 저널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맨 위에 와라. 그게 바로 탑이고, 이 알파벳 T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해 줄수 있죠. B는 마찬가지로 바텀. 맨 밑에 와라. 고. 그 다음에 이걸 특정한 페이지에 오게 될수 있는데, 내가 안 써봐서 이건 모르겠어요. P라는 스페시파이어도 있고, 느낌표는 강제로 거기 돌아. 그런데 내 경험상 잘 되진 않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T하고 B예요. 보통 저널이 요구하는 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보기도 위에나 밑에 오는 게 보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begin figure, 그 다음에 end figure. 그 환경을 만들고 place specifier에다가 t 또는 b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자,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graphicx라는 이 패키지를 로드를 해야 돼요. 이 스타일 파일을 로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모든 레이텍 디스트리뷰션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use 패키지 명령을 사용해서 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아까 begin figure, end figure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 들어가야 될게 include graphics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정한 파일을 불러와서 그림을 넣는 명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begin figure, end figure 환경은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실제 그림을 넣는 거는 이 include graphics 명령이에요. 여기에도 물론 옵션들이 나오고요. 그걸 키 값을 여기 써서 정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파일 네임이고, 그리고 어떤 파일을 불러서 넣을 수 있느냐. PDF로 만든 그림 되고요. EPS 되고, 그 다음에 PNG, JPEG 뭐 이런 아주 흔히들 쓰는 파일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include graphics의 옵션에 들어가는 키 값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width 를 지정을 할수 있고, 하이트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앵글, 스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 내가 하는 방식은 width를 가지고 그림 크기를 컨트롤합니다. 그 내가 주는 디폴트 값은 width에다가 텍스트 width에다 0.48을 곱한 값을 넣어주는데,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 그 랩텍으로 피지컬 리뷰 페이퍼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두 칼럼이잖아요. 그럼 텍스트 위스는 전체 페이지 위스가 되니까
대략 칼럼 위스의 두 배겠죠. 그리고 약간의 마진이 필요하니까 0.48을 곱해서 그 칼럼 위스를 위스로 넘겨주게 돼요. 이게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조절해서 위치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림 설명은 이 캡션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 쇼트는 보통은 쓰지 않고 롱에만 이제 집어넣는데, 여기 이제 롱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림 설명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림 뭐 일은 어쩌고 저쩌고 본문에 설명을 할 텐데, 그때 크로스 레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이 레이블이라는 명령으로 어떤 꼬리표를 달아주게 됩니다. 반드시 이 피규어 땡땡 뭐 어떤 이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게 아주 간략한 예인데, 아까 설명을 했듯이 begin figure, end figure로 이 환경을 만들고요. begin figure, end figure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간에 include graphics로 그림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그림을 설명을 해야겠죠. 캡션 명령으로 뭐 이 그림은 뭘 그린 거고 저거 저거 그런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에다가 꼬리표를, 레이블 명령으로 이 그림에 꼬리표를 붙여줘서 나중에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서 본문에서 그 그림 번호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넣느냐예요. 그 다음엔 당연히 실습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파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직접 만든 그림 파일이 있으면 좋지만, 안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긁어봐도 돼요. 단 라이센스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뭐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조심해야 되고, 위키피디아에서 뭐 그 다운로드 받으면 대체로 안전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나타날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무 텍스트나 막 집어넣어서 그림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텍 문서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위치를 컨트롤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걸 나중에 킵해두면 숙제를 하거나 이제 여러분이 다른 리포트를 쓰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오버리프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오버리프 문서에 그림을 한번 넣어봅시다. 일단 그림을 넣으려면 그림 파일이 필요하겠죠. 나는 블로우스피어라는 이 그림을 준비했고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드래그하면 여러분의 디렉토리에 이 블로우스피어가 업로드 되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봅시다. 먼저 해야 될 게 begin figure죠. begin figure라고 하면 오버리프 문서는 똑똑하게도 자동 완성으로 넣어줘요. 센터링이라는 거는 그림을 센터에 보내라는 건데, 크게 여기서 의미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림을 꽉 차게 넣으면. 그러나 어쨌든 뭐 디폴트 환경이니까 살려두고요. 다음에 include graphics에 그림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 이름이 blow. 이것도 똑똑하게 자동 완성이 되네요. 그럼 캡션에다가 뭐 적어주면 될 텐데 일단 냅두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컴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컴파일이 되었어요. 그림이 어디로 왔을까요? 자,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그죠? 자, 이걸 좀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투 칼럼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리프린트 타입으로 다시 문서를 만들고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좀 지울게요. 글자를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스타트 지우고 뭐 인트로덕션 막 지우고
컨벤셔널리 논문 쓸 때 첫 장에는 그림을 잘 안 넣는 게 옛날의 컨벤션이었는데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게 없긴 한데 그림 넣는 연습을 할 때는 두 번째 장에 가는 게 좀 더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좋기는 해요. 자, 여기서 내가 아무 말이나 막 넣어볼게요. 일단 섹션 2까지 블라블라로 한번 채워봅시다. 이걸로 한번 쫙 채워볼게요. 자, vi 명령을 써서 지금 뭐 카피를 했는데 이게 뭐 그 동영상이 뚝뚝 끊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블라블라로 마구 채워줬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 보이네요. 블라블라로 더 채워봅시다. 뭐 한 30줄 카피를 해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만들면 아주 블라블라로 돼 있는데 30줄 더 만들고 다음에 또 카피를 몇 번 더 해봅시다. 자, 얘를 이제 사이즈가 맞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도 이제 카피가 막 됐을 텐데 너무 많네. 끝에 하나는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카피를 하고 해서 대략 몇 개의 문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정도면 되었을 것 같긴 한데 문단이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좀 브레이크를 둬서 문단을 쪼개 보도록 하죠. 보기 좋게. 여러분이 실제로 뭐 실험 루포트를 쓰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도 되겠어요. 뭐 더욱 좋겠죠. 원래 있는 그림에다가 원래 있는 그림이면 더 잘 어울리게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어디쯤 집어넣어 볼까요? 그림을 그러면 이 메서드에 대한 그림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을 뭐 메서드 바로 다음 문단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갖고 왔던 include graphics가 어디 갔나? 지웠나요? 자, 이 바로 밑에 메서드 바로 밑에 한번 넣어봅시다. begin figure 하면 자동 완성이 되고 여기에 뭐였죠? blow 이거였죠? 자, 근데 이번엔 탑으로 한번 더 봅시다. 탑으로 두고 컴파일을 하면 여전히 이상할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floating body니까 그림 사이즈를 딱 보니까 너무 크단 말이죠.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맨 끝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하나, 바텀을 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축소를 해서 집어넣고 싶으면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까 width였죠? 이걸 0.48 곱하기 text width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그림이 왔죠. 자, 우리가 그림을 이 메서드 바로 밑에 여기 넣었어요. 메서드 바로 밑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탑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 칼럼의 탑에 오게 돼요. 그림을 더 줄여볼까요? 0.48에 약간 큰 느낌이니까 0.4로 줄여봅시다. 자, 그러면 좀 더 줄어서 왔죠. 이게 센터를 굳이 센터링을 쓰지 않아도 문제는 크게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고요.
다른 태그 클래스에서는 이 센터링을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게 자동으로 왼쪽 정렬이 돼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랩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캡션이 그림 설명이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 설명을 적으면 돼요. 여기 이제 보통은 제목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스키매틱 다이그램이니까 스키매틱 다이그램 오브 블로우 스피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타는 뭐고 파이는 뭐고 이 스테이트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 레이블의 효과는 뭐냐면, 이 figure label 해서 my labe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figure 1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아니면 figure flow라고 할까요? flow. 자, 이렇게 해두고 이두 번째 문단에다가 시작할 때 내가 그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첫 번째 그냥 하죠. 요 밑에 여기서 figure 하고 ref fig 자동으로 나오네요. displays 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숫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크로스 앤 플러스를 해서 이 그림의 숫자를 찾아와서 바로 숫자를 써주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위치를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이 왼쪽 칼럼 탑에 가 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오른쪽 탑으로 옮겨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를 지우 카피를 해놓고요. 다섯 줄이죠? 카피를 해놓고 이제 그 위치에 맞도록 좀 내려 봅시다. 이 메서드 바로 밑에 적었더니 여기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쯤 한번 넣어볼까요? 좀 내려가서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 뭐 이쯤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 자리를 찾아가서 이게 탑에 오게 될 거예요. 왼쪽 칼럼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그림의 위치를, 원하는 그림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탑이 아니고 바텀으로 놓으면 밑으로 가겠죠? 그렇죠? 다시 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위치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뭐 H로 둔다면 here 뭐그 자리에 오겠죠. 그죠? 이 그림의 텍스트가 위치한 위치가 그 위치한 곳이 아마 이 문단이랑 이 문단 사이인 것 같아요. 이 conventionally 그림은 그러나 탑이나 바텀에 오는 게 보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